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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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잠깐만. 내가 이런다니까 진짜. 네, 저는 마카오 권입니다. 중국에서 온 조선족 친구들을 제가 초청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소개부터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김셀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룡이라고 합니다. 혹시 한국 온 지 얼마나 되셨죠? 네, 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네, 네 저도 비슷해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2014년에 왔으니까 3년 넘었죠? 다 비슷하게 왔네요. 네. 지금 이렇게 3명의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는 게 조선족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에 살면서 좀 약간 불편했던 점, 약간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입견이라고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안산 쪽이거든요. 안산. 안산 쪽이면 보면 뭐 그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꽤 많아요. 그래서 항상 안산에 무슨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아, 또 그분들이구나. 조선족. 또 조선족 분들이 뭐 사고를 냈다. 뭐 항상 사고가 나면 그분들이다. 약간 그렇게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좀 기분은 안 좋죠. 그러니까 안산에서 네. 뭐 한국 그쵸.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쵸. 그냥 뭐 안산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으면 아, 조선족이 맞아요. 그랬구나. 맞아요. 아, 이런 오해가. 그런 오해들이 좀 많죠. 사실 안산 쪽에도 이제 조선족 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리고 대림동. 네, 대림동에도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도 있잖아요. 청년 경찰이라고 하나요? 대림 쪽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저녁이 과정... 되면 이제 뭐 그게 무시지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그러지는 않는데 네. 생각해보면 나라 구별 없이 사람들은 다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다 있고 마련인데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 그런 이미지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다 좀 그런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너무 영화에서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조선족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더 편견이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 이미지로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미지화가 너무나 심하게 그렇게 대하는 거니까 편견이라는 게 너무나 무서운 거죠. 혹시 또 뭐 다른 일이 있었던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제일 이렇게 좀 그렇거든요. 저희가 이제 중국어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혹시 중국에는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면 혹시 중국에는 이렇게 바나나 있나요? 고기 있나요? 이런 아무튼 이제 한국에 이렇게 있는데 중국에는 혹시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하지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중국에 사실 물건 더 많잖아요. 그죠. 네, 거의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물건들도 그 장난감이든 뭐든지 거의 중국에서 생산한 게 엄청 많거든요. 그죠. 네. 근데 매번마다 이제 혹시 중국에 있나요? 이런 말을 들을 그러니까 때마다 약간 좀 그러네요. 그,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아, 생각보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친구한테는요 꼭 중국에 한번 가보세요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은 아닌데 제가 어떤 그 프로그램 같은 거를 봤었거든요. 네. 그 여성분이 어떤 한국 남자랑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둘이는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남자 쪽 부모님이 약간 이 여자애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헤어지라고 하고. 혹시 그 딩고에서 본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약간 그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좀 정상적인 사람을 찾으면 안 되냐. 아, 저 봤어요, 그거. 아, 그 네, 같은 거 봤을 봤어요. 거예요. 그거 듣고 진짜 뭐 조선족은 네. 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가? 뭐 미친 사람인가? 어, 맞아. 약간 왜 그러지? 아, 한국에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시나? 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저도 좀 충격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나서 정말 잘 사랑하고 있는데 뭐 둘 사이는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부모님이 물어봤대요. 뭘 하느냐 뭐 이렇게 뭐 궁합을 물어봤는데 궁합도 되게 잘 맞고 정말 좋았대요. 근데 조선족이는 사실은 숨겼대요. 남자 쪽은 조선족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말해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쪽 부모님한테 말을 하니까 조선족은 안 된다, 사귀지 말라. 그리고 아까 뭐였죠? 그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라. 맞아. 그 말은 뭐 조선족이 비정상이라는 건가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뭐 정상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마음에 들었다가 조선족이라는 얘기만 듣고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진짜 짠하더라고요. 여성분도 정말 불쌍하고 그 남자친구분도 불쌍하고.
그러면 혹시 뭐 부모님이나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더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부모님분들은 뭐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시거나 하신 거 있나요? 안 좋은 소리 듣는다기보다 사실 뭐 저희 부모 세대들은 한국에서 돈 벌러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은 한국 분이랑 똑같이 힘든 일을 하고 뭐 같은 일을 하지만 중국 분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간 한국 사람들보다 월급을 더 적게 받거나 아,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렇죠. 뭐 경력도 똑같은데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그렇죠. 한국에 살면서 본인의 정체성 혹은 중국에 살면서의 본인의 정체성 조선족이 이제 소수민족이잖아요. 56개 민족 그쵸. 중에 하나의 민족. 근데 제가 유학했을 때 봤는데 조선족이라고 하면 중국 애들도 저 한국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헷갈린다. 네, 헷갈려. 중국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저 한국 사람이 아니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중국에 있을 때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라서 약간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니까 아, 그럼 한국 사람이냐 그런 소리는 들었죠.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자랐고 했으니까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혹시 그럼 부모님도 한국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부모님도 중국에서 태어났죠. 할아버지 세대 때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전쟁 때문에 중국으로 피난 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세대까지는 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우리 또래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강원도 남양면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제 젊었을 때 전쟁 때문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시고 이제 아버지하고 저는 다 중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에서는 보면 이제 확실하게는 조상은 다 한국에 있다고는 봐요. 왜냐면 저희들도 족보가 있어요. 족보는 다 한국에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이라고는 정체성을 정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이라고. 아, 중국 사람이라고. 왜냐면 그쪽에서 태어났고 학교 다니고 다 자랐으니까. 모든 조선족이 한국어를 다 할 줄 아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선족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 반에서도 한국어를 완전 못하는 친구가 많았어요. 아, 되게 그래요? 많아요. 네네. 아,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저희들 똑같이. 왜냐면 중국에서는 조선족들이 중국 동북 삼성에 좀 많이 몰려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흑룡강 있고 길림 있고 연영이 있는데 네. 길림 쪽하고 흑룡강 쪽이 제법 잘해요. 연영 쪽에는 완전 덜해요. 근데 제가 연영 출신인데 이제 우리는 학교 다닐 때를 한국어를 외국어처럼 배워요. 한국어 수업 외국어처럼 한국에서도 학교 다니면 영어를 영어 수업 시간에만 하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요. 한국어를 시간에만 하고 시간에. 한국어라고도 안 하고 그냥 조선 어문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 그래서 조선 어문 시간에만 하고 다른 수업은 다 중국어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어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 한국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잘 배운 사람이 잘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똑똑하다. 똑똑하고 잘 배웠다. 맞아요. 이렇게 세 명 다 지금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 분들한테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한마디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 다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할까요?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강원도 분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랑 되게 많은 친근함을 가지고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저희 조상 때문이라고도 조선족이든 한국 분이든 다 동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 동포라는 표현을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조선족하기보다 우리 다 조선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저기 우리 조선족 분들의 조상님이 다 북한 쪽에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38선에서 뭐 악수도 하고 하니까 점점 풀려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민족적으로 나아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된 그런 시선을 갖추지 말겠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선입견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다 갖고는 있겠죠. 조선족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한국에 온 이유도 한국이 좋아서겠죠? 좋아서 이렇게 살고 있고 여기서 일하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약간 조선족에 대한 선입견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아, 원래 좋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저희도 사실 그런 한국 사람들이 뭐 완전 많다 그런 거는 아닌데 몇몇 한국 분들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 대한 뭐 이미지나 뭐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선입견이라는 거는 그냥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래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게든 조선족 분들도 뭐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친구도 될 수도 있고 그죠 그죠 우리처럼 뭐 친구도 될 수도 그죠.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버리고 다 같이 서로서로 생각해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수고해주신 네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모든 조선족 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봤잖아요.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정말 힘드신 게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조선족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다. 사실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신 게 훨씬 많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한 게 젊은 분들이라서 겪은 것도 덜하고 그리고 세대가 변하면서 뭐 좀 더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은 나쁜 얘기를 듣고 살고 있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더불어가는 사회인데 그런 선입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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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